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 설명서의 디코입니다. 오늘은 랜드로버 순정 블랙박스인 대시캠 연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캠에는 별도의 화면이 없기 때문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거나 설정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스마트폰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연결 방법은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등의 모든 기기에서 동일하지만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안드로이드 폰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대시캠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합니다. 대시캠을 실행하고 한글로 된 법률과 영어로 된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해줍니다. 첫 화면의 튜토리얼을 확인해주면 무선 연결 관련 안내가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 설정의 비밀번호를 참고하고 화면 아래의 와이파이 설정으로 이동을 눌러줍니다. 와이파이 설정 항목에는 랜드로버 대시캠 1Y7JLR5가 보일 텐데요. 고유한 번호가 부여된 모든 대시캠의 기본 설정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랜드로버 대시캠 1Y7JLR5를 선택해주고 초기 비밀번호 12345678910을 입력합니다. 연결을 눌러주면 인터넷 연결 상태 확인 중으로 잠시 보이다가 인터넷 연결이 없다는 안내를 볼수 있는데요. 대시캠은 와이파이 공유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넷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연결은 없어도 되니 그냥 무시하시고 와이파이 설정을 종료합니다. 이제 다시 대시캠을 실행하면 오픈 모드가 시작되면서 현재 비밀번호가 표시되는데요. 만약 오픈 모드가 아니라 와이파이 설정이 다시 보인다면 뒤로 가기를 두번 해주고 종료 후 다시 대시캠을 실행하면 되며 아이폰의 경우 방금 진행했던 초기 설정 과정은 대부분 생략되고 곧바로 오픈 모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비밀번호로 변경을 해도 되지만 알수 없는 오류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간편하게 복사를 하길 추천드리며 아래의 동의를 눌러줍니다. 대시캠이 재부팅되면서 초기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아이폰의 경우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안드로이드 폰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기다려보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임의의 메뉴를 선택해줍니다. 다시 무선 연결 관련 안내가 나오게 되며 와이파이 설정으로 이동을 눌러줍니다. 이번엔 아까 와이파이 설정에서 보였던 1Y7JLR5를 대신해서 진짜 내 차량에 설치된 대시캠에 부여된 고유번호가 보이게 됩니다. 항목의 대시캠을 선택해주고 이번엔 초기 비밀번호 12345678910이 아닌 아까 복사해두었던 진짜 비밀번호를 붙여쓰기 해줍니다. 연결을 누르고 아까와 동일하게 인터넷 연결 상태와 인터넷 연결이 없다는 안내까지 확인한 뒤 와이파이 설정을 종료합니다. 이제 다시 대시캠 앱을 실행하면 주행 중에는 앱을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안내가 보이게 되면서 연결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다시 와이파이 설정이 보인다면 뒤로 가기를 두번 해주고 종료 후 다시 대시캠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경우에 따라 펌웨어 업데이트가 보일 수도 있는데요. 펌웨어 업데이트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펌웨어 업데이트 도중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대시캠에 연결이 되었다면 화면 위의 홈 옆에 초록색 원이 보이며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빨간색 원이 보이게 됩니다. 연결 후에는 실시간 영상과 녹화 영상 등을 자유롭게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설정을 꼭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기본을 추천드리며 상시 녹화라고 할수 있는 주차 모드는 충격 감지 전용으로 해 두시고 아래의 주차 중 충격 감지는 가장 높은 5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설정을 바꿨다면 아래의 적용을 눌러서 반드시 적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의 특성상 SD카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포맷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으로 아무리 해봐도 연결이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현재 연결된 스마트폰을 분실 또는 기변하게 되었다면 와이파이 연결 초기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 초기화는 대시캠 본체의 버튼 두 개를 동시에 2초가량 눌러주면 되는데요. 삑 하는 소리가 들린 후 본체 전원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서
초기화가 완성됩니다. 2초 이상 너무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초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삑 하는 소리가 들렸다면 곧바로 손을 떼주시고 전원이 꺼졌다 켜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대시캠을 스마트폰과 연결하고 중요한 기본 설정까지 잘 마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설정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스마트폰과 대시캠은 와이파이를 통해 서로 연결되는 방식인데요. 와이파이 설정에서 대시캠과의 연결을 자동으로 해뒀다면 차량에 탑승해 있는 동안 스마트폰은 LTE나 5G 데이터를 대신해서 와이파이 연결을 우선적으로 잡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모바일 데이터를 대신해서 와이파이 연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와이파이 연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시캠은 와이파이 공유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넷 연결은 없는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스마트폰이 대시캠과 연결되어 있는 동안 스마트폰에서는 인터넷 연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대시캠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설정을 바꾸기 위할 때에만 대시캠을 수동으로 연결하기 위해 와이파이 연결 설정에서 대시캠을 누르고 자동으로 다시 연결을 비활성화해 두시면 좋습니다. 현재 자동 연결 설정만 비활성화했을 뿐 아직 와이파이 연결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한번 껐다가 켜면 연결이 끊어지게 되며 다시 자동으로 붙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평소처럼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연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시캠과의 연결이 필요할 때만 와이파이 설정에서 대시캠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와이파이 설정을 한번 껐다가 켜서 연결을 끊어준 뒤 인터넷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랜드로버 패밀리 클럽 네이버 카페에서 보다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